근데 절대 제가 다른 말씀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 가사가 정말 애절하고 막 그 밀려오는 게 막 그 간절한 기다림? 네. 네,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 뭐 노래가 아주 각이 한번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네. 많은 가수들을 봤고 많은 선배님들을 뵙고 많은 후배들을 또 봤는데 선생님이 보신 이 가요계에 뭐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뭐 그동안의 애국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가요계는 좋은 점이 많고 네. 무조건 이 후배 가수들이 나오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다 씨, 네. 취향이 막 그런 사람들만 나와서 얘기해요. 아. 나는 그건 절대 좋지 않다고 해요. 그 중에 그분들은 이미 떴잖아요. 네네. 그러면 뜬 사람들은 좀 안 해도 그 밑으로 네. 노래 잘하는 또 가수들이 있고 아직 뜨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가수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내가 힘입니다도 아 그래요 저는요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도 참 좋은 그 이영애 씨도 좋아해요. 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꼭 가수들은 나오면은 사람들 노래를 좋아했다고 이러는데 저는 절대 그걸 안 씁니다. 제가 어디로 가도 후배들 아, 저 동생은 이쪽에 맡겼다. 아, 저 동생은 저에게 예를 들어서 행사가 들어오면 아, 이쪽 맡겼다 해서 그 이름이 없어도 노래 잘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꼭 이름 있는 사람들 왜 꼭 이름 있는 사람만 추천을 하냐고요. 정말 이름이 없어도 정말 노래 우리 주변에 선배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 후배들 옆에 많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래, 아이고, 선배님아, 왜 다 후배하고 놀아요? 저는요, 아. 절대 그렇죠. 니네는 니네 사고방식, 네. 나는 내 사고방식대로.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방송국을 다니고 열심히 노래를 하는 가수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네. 생각이 뭐 옳다, 그렇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저, 제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봤을 때는요 네. 선생님이 정말 어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놓고 본다라면 네. 분류별로 아주 그냥 네. 아,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많이 나오시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못하시지만 방송에서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또 노래 잘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보다 노래 더 잘하는 가수 잘하는 분들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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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다녀간 것 같아요. 박재란 언니.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 현정아. 예, 이현정아 씨. 네. 박재란 언니 단체 다니면서 네. 제가 연애를 해서 네.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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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현정아는 아주 열심히 방송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정말 뜨게 생겼다 했더니, 네. 아주 좋은 방송이 많이 나오고, 곡도 정원수 씨 곡이고, 바로 사장님 가사더라고요. 네. 네. 현정아 씨도 참 많이 다니는 아, 그런 가수예요. 네. 그리고 우리 박재란 언니 선배님, 선배님도 사랑하지만, 이선희가 제목이 참 재밌어요. 네. 꼴찌만 어때서. 꼴찌만 어때서. 네.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면 매일 꼴찌거든요. 그럼요. 근데 꼴찌지만 거북이지만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완주가 제일. 네. 네. 그 꼴찌는 어때요?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아,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앞으로도 또 좀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정말 간절한 마음이고요. 예. 요즘에는 지금 이제 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네. 참 그 감독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쪽 케이블, 저쪽 케이블 네. 많이 불러주시고 행사도 사람하고 부르면서부터 이상하게 많이 불러요. 오늘도 여기 네. 들어오기 전에 미량 행사가 들어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허슬레에 오시는 분들이요? 네. 복이 있나봐요. 우리 어저께도 갑자기 또
이렇게 노래자랑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월미도에서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갑자기지만 정말 대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거기에 오신 또 우리 가수분도 즉석에서 또 이렇게 오답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저희들도 참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좋은 소리에 깜빡 무슨 얘기를 해서 깜빡했어요. 지금. 네. 제가 항상 눈물이 많은 가수라고 소문이 났는데 저희 손자가 문을 막아셔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울으시지 마세요. 네. 제가 그냥 안 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또 전 세계로 나가는 이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또 우리 앞으로의 활동 같은 거 잠깐 또 인사 좀 해주세요. 자,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늘 정말 어르신 분들이 우리 트로트를 지켜주신 바람에 꾸준히 정말 좋은 후배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트로트를 불러주시고 또 허술을 부르니 이렇게 탄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하고 저뿐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김미성 선생님 많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사랑바보라는 노래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서울로 가는 소 이 노래가 또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처음에 선생님을 제가 녹음실에 가서 뵀는데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화장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목대 같은 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녹음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되게 그 녹음하러 가는 날은 어떤 때는 이쁘게 하고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숙기 때문에 좀 시골 풍경만 딱 그랬어요. 서울로 가는 소인데 제가 혼자 서울로요. 제목이 서울로 가는 소예요. 제 노래 제목이 서울로 가는 소야.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제 그냥 녹음실에서 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는 소 누가 부르는 거지?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소 이렇게 그날 오신 그 차림새하고 서울로 가는 소하고 매체가 되는데요. 거기에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앞에 이렇게 돈주머니 있잖아요. 그거 그걸 하나 딱 차고 계시면 그 소 장난이 있잖아요. 그게 딱 연상이 왔어요. 일단 서울로 가는 소 부를 때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어르신들이 해주세요. 아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빨리 서정적이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서울로 가는 소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그럴까요?